뭐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거의 공천이라는 것이 상당히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곁들여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한 저는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 당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여러 사람들이 기소가 돼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뭐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종의 뭐랄까요. 지금 검찰의 수사, 그가 일종의 정치적 의도로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아마 민주당 그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국회의원이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아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기준에 다 맞춘 거 아닐까라고 그러니까요. 본다는 것이죠. 예. 이재명 대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 개의 재판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보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 지금 적격 판정을 받게 될 경우에는 그럼 지금 하나 정도 걸린 사람들은 다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당히 정치적인 역설적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정치적 판단 물어보셨는데 사실 2016년도에 당시 민주당이 분당 사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결국은 제1당이 됐어요. 그때 예? 1당이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 공천을 했다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했던 이해찬 전 당대표라든지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친노 핵심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치적 구설수가 있던 분들을 제일 먼저 속관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혁신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국민의 지지가 모였던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